우리가 지난 2주 전부터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서. 첫 시간에는 거짓 신앙 체계 실체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거짓 신앙 체계와 영적 분별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를 함은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잘못된 이해.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지극히 정통일지 모르지만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서 실제는 가짜 신앙인 것을 말합니다. 지지난주에 충주 순복음교회에 갔는데 입구에 이렇게 뭐죠? 꽃이 있는데요. 진짜 이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멋있는 게 아니라 멋있게 쫙 해놨어요. 근데 하나 그 꽃은 참 진짜 같아요. 다른 건다 진짜 고급이 섞였는데. 그래서 아 이거 진짜라고 그랬더니 좋아하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 이게 진짜라고 만져봤더니 가짜입니다. 근데 그처럼 우리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가짜면 어떠한 진정한 향기나 열매도 없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를 잘 분별해서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올바른 신앙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거짓 신앙 체계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거짓 신앙 체계의 성격. 거짓 신앙 체계는 크게 3대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3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기복주의, 하나는 인본주의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랬고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세 가지 축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세 가지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더 상세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서 오늘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물론 앞으로 자세한 부분들은 더 계속 살펴볼 겁니다만은 율법주의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줄이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줄이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왜? 거짓 신앙책이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가짜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워 그들로 하여금 흘러넘치는 강물을 딛고 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그들이 메고 흘러넘치는 강물에 들어가 그 강물을 딛고 설 때,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반쪽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요단강이 흐르는 강이 언약궤 앞에서 갈라졌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서 실패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이 언약궤는 다른 언약궤가 아니고 그 앞에서 흐르던 강물이 멈추던 언약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했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사했고 그 모든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 죽었고 그 며느리는 아이를 조산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언약궤입니다. 왜 이때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는가? 이들이 거짓 신앙체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합니다. 거짓 신앙체계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가짜기 때문에. 언약궤가 가짜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약궤는 진짜 언약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거짓 신앙체계 가운데, 가짜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 축이 율법주의인데,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성격이. 자, 그럼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 예,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이 제가 말하는 본질이라는 것은 제가 붙인 말입니다. 우리 제 십자가의 복음 책이 지금 우리가 출판한 것만 해도 꽤 여러 번 했고요. 요단 출판사에서 출판을 의뢰한 뒤로 2세에 대해서 지금 아마 그것도 거의 다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총 한, 보면 한 7, 8천 권, 거의 만 권 가까이 벌써 팔린 것 같더라고요. 아마 곧 3세를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십자가의 복음책이 우리말로 나왔고, 영어로도 나왔고, 얼마 전에 중국어로도 나왔고, 지금 이제 필리핀어 따갈록으로 다 번역되어서 출판만 하면 되도록 다 이렇게 조판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영어로는 본질을 essence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왜 본질은 제가 붙인 말인데 왜 이것을 본질이라고 말하고 말했냐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본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고요. 또 우리 신앙은 앞서가신 하나님을 우리의 전존재로 따라가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전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의식은 이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지금 와서 드리는 예배, 금식, 헌금, 또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의식입니다. 의식. 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질과 의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전전으로 동참하는 것, 이것이고요. 이 의식은 이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수단입니다. 의식이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기도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주된 본질이 아니고 이것은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요 본질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담는 그릇이라. 그래서 의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본질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늘 예를 들듯이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이 카라트짜르 다이아몬드를 선물했다고 보십시다. 요즘 그렇게 선물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다이아몬드 카라트 1카라트짜리만 하더라도요 좋은 거는 1,000만 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집에 온 선전지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카라트짜리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신랑이 좋은 선물을 했다고 늘 아끼고 보통 때 끼고 가지도 않습니다. 늘 이렇게 아껴놓는데 근데 그렇게 좋은 선물을 받았어도 신랑이 바람 피우면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우리 신앙에 비교해 본다면 이 반지는 의식과 같습니다. 의식이 중요하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의식은 그 속에 본질이 담겨져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식이 풍부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왜? 의식은 뭐죠? 그 본질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7장. 제가 시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잘 빨리빨리 살펴볼 텐데요. 1, 2부 예배 시간보다는 좀 낫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쭉 설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너무나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부산 가서도 여태까지 설교한 부분들을 이렇게 요약해 보았는데, 앞으로 제가 예레미야서를 다 끝내면은요, 그거를 이렇게 토픽별로 정리해서 이렇게 설교를 쭉 한번 하든지 아니면 책으로 내든지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할 수도 있고. 제목은 이 시대를 향한 예레미야의 외침. 너무나 이렇게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소리질러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듣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7장 21절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살펴봤던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어라. 제가 NIV 성경을 그때 읽었습니다. 오늘도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그러면 더 선명하게 무슨 뜻인지 보여요. 이렇게 NIV 성경, 영어 NIV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바다. Go ahead. 그래, 계속해라. 그 말이죠. Add your burnt offerings to your other sacrifices and eat the meat yourselves. 그러니까 너희 희생에 너희 많은 다른 희생들에다가 번제도 더하라. 그리고 고기는 너희가 실컷 먹어라. 여기는 우리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얼른 쉽게. 하나는 그 당시에 그들이 많은 희생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희생은 제사, 예배기도 하지만요. 오늘날만 헌금도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 값비싼 짐승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으니까. Sacrifice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희생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거기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희생들을 전혀 안 기뻐 받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많은 다른 희생들에다가 번제도 더해라. 그리고 고기는 니네가 실컷 먹어라. 안 받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안 받으시는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것으로 너희의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다. 여기 보십시오. 우선 22절.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어디 나옵니까? 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레위기서를 누가 말씀하신 바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바입니다. 언제 말씀하신 바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말씀하신 바입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해놓고 지금 와서 안 말했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오리발 내미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안 말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된 요지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번제나 희생이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너희가 내 길로 행하라. 그거였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였으나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청종치 아니하고 이따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길로 행하라. 이렇게 하였으나 내 말을 듣고 내 길로 행하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뭐를 따라 행했다? 너희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했다. 너희 타락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수없이 보내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청종키를 거부하고 너희 악한 마음들 행하여 악을 행하였으므로 너에게 심판이 올 거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는가? 출애굽기 19장 3절에 나옵니다. 3절 이하 거기 보시죠. 우리가 보았던 구절인데요.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3절.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언론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 보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언급할게요. 우선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했으며 어떻게 뭐죠? 예, 그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옮기는 것처럼 너희를 옮겨왔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도권을 잡으시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권능을 그들을 위해 나타내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저들을 이끌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바가 뭐예요? 여기 보시면 명령하신 바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시면 번제나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서에 말해놓고 예레미야 시대 가서 뭐, 아니다 내가 얘기 안 했다 다 받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가장 주된 것은 번제나 희생이나 의식이 아니라 그것도 다 명령하신 바니만 그게 주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리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복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왜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기 쉬운가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이해하기 쉽거든요. 명령 잘 지키면 율법 잘 지키면 복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 구절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구절이 어디라고요? 신명기 30장.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놔두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다시 쭉 훑어가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두 번째 율법입니다. 거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을 다 같이 보시죠. 자, 얼른 보세요. 신명기 30장. 15절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면서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면 너희는 너와 내 자손을 택하라. 그럼 뭘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생명과 복을 택하시겠어요? 사망과 저주를 택하시겠어요? 사망과 저주를 택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명과 복을 택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까 출애굽기 나온 거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16절. 첫째, 뭐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 뭐라고요? 그 모든 길로 행하라. 셋째 뭐라고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번제와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신 게 이거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에 행하고 뭐라고요?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죠.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언약 하나하나 말씀 잘 지켜야 할 텐데 그리고 그 대가로 복을 받아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그걸 하나님이 의미하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요? 무엇보다 첫째는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똑같은 신명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핵심에 대해 본질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그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여러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람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다시 말하면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여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과 소망이 되는 그렇게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의 분별력이 우리에 주어지니까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가능합니다. 이 순서. 아멘.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샘물결 훈련은 개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길수 목사님이 한 학기 이렇게 오래전부터 쉬시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번 학기 제가 이렇게 좀 쉬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은 평신도반 목회자반 이렇게 여기서 합반해서 하루에 세 과목 여섯 과목 6시간 강의합니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길수 목사님 이렇게 뭐죠? 그 한 학기 동안 못 오시니까 와서 설교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그분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 설교하는데 여기 앉았다가 성경을 뒤적뜨고 했을 땐가 찬송가를 뒤적뜨고 했던가 십계명을 보게 됐어요. 근데 십계명을 보는 순간에 이게 딱 비춰지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을 볼 때 어떻게 알았냐면 그 구절을 볼 때 예를 들면 너희는 내 앞에 어떠한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 앞에 어떠한 우상을 두지 않으면 그 명령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깨끗이 하시거든요. 그때 어떤 자들을 어떤 게 있었냐면 동전 바꾸는 자들의 동전을 엎어버리시거든요. 상을. 근데 왜 동전 바꿨냐면 그 당시 로마 돈에는 시제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형상이 있는 걸 안 드리기 위해서 형상 없는 걸로 바꾸느라고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근데 사실 돈 앞에 놓고 시제 형상을 놓고 시저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입니다 하고 절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 십계명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너희 앞에 두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하나님께 드릴 때 형상 있는 동전까지도 안 드렸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은 구구절을 지켰다고 생각했겠죠. 이해되시죠?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그들은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으면 구구절을 지켰다고 생각했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않았으면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은 무엇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겁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구절을 지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그들도요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죠. 근데 그들도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의미에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의중과 길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살인은 실제적으로 하지 않을지 몰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죄인 것은 알았을 겁니다. 십계명을 바리새인은 그렇게 이해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보세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지 말란 말을 아니 너희가 살인하지 말란 말을 들었으나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란 말을 들었으나 여자를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대하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경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외부적으로 명령을 지키는 그 수준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되어 있고 그때 명령과 규례를 그 토대 위에서 지키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그러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그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권능을 나타내셨다고 했잖아요. 저들을 내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모든 길로 향하고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 거긴 당연히 하나님 행하신 거 동참하는 하나님 명령 뭐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거. 이걸 말씀하셨고 의식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건 뭐라고요? 이러한 삶을 사는 수단이고 이러한 삶을 담는 그릇인데 예레미야 시대는 뭐라고요? 의식은 많았어요. 그렇지만 본질이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처럼 이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즉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 그다음 하나님의 향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고 의식은 그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 보십시오.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그 십자가의 복음 책이 아마 지금까지 모르게 몰라도 한 7, 8천 권은 팔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 그러니까 더 되면 더 되지 덜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성령 역사하신 교회만 하더라도요. 그 정도는 거의 가까이 팔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5천 권 이상은 팔렸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마스터본으로 찍은 것만 해도 2천 권이 넘었으니까. 종합하면. 그래서 많이 팔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심지어 목사님들에게도요 많은 목사님들에게 일반 평신도 말할 것도 없고 그 책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겁니다 얘기할 때 너무나 당연한 그러니까 전혀 이만큼의 그 뭐죠 거부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라는데 그래서 토대를 달 사람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대해 전혀 어떠한 그 뭐죠? 그 부딪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12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과연 몇 명이나 난 하나님 안 사랑하는데요.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전혀 그 말씀이 삶을 파고들어지 않습니다. 왜? 당연하죠, 그거. 당연히 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을 봅니다. 얼른 찾아보시죠.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누구를 버리며? 자, 보세요. 그들이 누구를 버리며? 여호와를.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경멸하여, 그 말이죠. 경멸하여 혹은 멸시하여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런데 보세요. 그 아래 이제 쭉 보시면요. 10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하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만 할게요. 그들을 보면 안식일은 빼놓지 않고 예배드렸고요. 월삭,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매월 첫날을 말하거든요. 그 한 달을 하나님께 시작하는 의미에서 월삭 예배를 드렸고요. 모든 절기, 뭐 예를 들면 유월절, 초막절, 뭐 이런 오순절, 그 절기를 지켰고요. 그다음 뭐요? 대회를 지켰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을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되지만 헌금도 된다고요. 말라비트는 거 드리지 않고요. 온전한 살찐 짐승, 성경에 따라서 드렸어요. 그래서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 무수한 제물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그들은 많이 기도했고요. 58장에 보면 그들의 금식일에는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전 국민이 금식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사랑한다고 생각 말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날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1200만 있다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사랑한다고 대답하죠.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일날 놀러 갈 때 안 가고 예배 드리러 왔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쓸 돈 많은데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때로는 금식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성경 읽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봉사하지. 그럼 하나님도 안 사랑하면서 그거 하겠느냐고. 그 사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지. 당연히 그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사야 시대 이들은 오늘날 성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잘했으면 잘했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그럼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요, 바리새인들은 진짜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고, 진짜 철저하게 성경 읽고, 진짜 철저하게 금식하고, 진짜 철저하게 뭐죠? 그 십일조 드리고 진짜 철저하게 구제하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잘못하면 빤 맞습니다. 그건 말이냐고 하느냐.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실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무리 말해봐야 그 말이 전혀 그들에게 꽂히지 않는 거예요. 왜? 당연히 사랑하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는 얘기죠.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당연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저들이 나를 버렸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저들이 나를 멸시하고 물러갔다.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너에게 잘 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사야 시대나 그들이나 똑같았다는 얘기죠. 그 말 하나님이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이러는 겁니다. 이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이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며 멀리하며 떠나갔다. 똑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그 말은 안 쓰지만 똑같은 말씀을 수없이 하였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했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왜? 가장 큰 계명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왜 이렇습니까? 이게 거짓 신앙적이라니까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있다니까요. 왜곡되어 있다니까요. 어떻게 왜곡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주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조금 이따 보면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뭐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 순서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하나님 향하시면 우리의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 자, 이건데 이게 본질이고 의식. 그 당시에는 제사, 희생, 번제 다 의식이고, 오늘날은 그 당시 금식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오늘날은 예배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다 뭐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다 성경 문으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의식인데,
이게 본질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의식도 중요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바지만 이 본질을 위한 것이고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고 본질을 담는 그릇인데 어떻게 신앙이 바뀌었느냐 하면 저들은 이 의식 잘하면 그게 신앙의 본질인 걸로 잘못 이해해버린 거죠. 이 의식이 본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 이사야서 사람들이 신앙 좋다고 그랬냐? 이거 잘했기 때문에. 잡혀있는가? 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누구보다 신앙을 잘한다고 생각하냐? 누구보다 이거 잘하니까요. 오늘날 왜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느냐?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신앙 자체를 의식 잘하는 거,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해되어버리니까. 이처럼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게 그게 거짓 신앙적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이해가 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한다. 예레미야 시대도 눈이 먼 백성이로다. 바리새인들에게도 눈먼 인도자, 소경된 인도자요. 똑같습니다. 셋째, 자 보십시오. 본질에서 떠난 게 하나님 떠난 겁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 보세요. 예레미야 2장 한번 얼른 찾아보십시오. 자 보세요.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3절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어떻게 한 것과 여기에 나간 누구죠? 하나님. 그들이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겼다. 그게 정확하게 거짓 신앙 체계죠. 터진 웅덩이라. 자, 이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래요. 예레미야 시대. 근데 아까도 살펴봤지만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희생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의 많은 다른 희생에다가 번제까지 더해라. 그리고 너희가 실컷 그 고기 먹어라. 그러니까 나는 안 받는 얘기. 네가 먹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희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에 보면요. 쉬바에까지 가서 그들은 특별한 향료를 사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쉬바는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른데 에티오피아입니다. 많은 사람들께 얘기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직선거리로 우리에서 마닐라 가는 거리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가 마닐라 갈 텐데요. 비행시간만 3시간 40분 걸립니다. 우리 부산까지요? 40분. 옛날에 비행기도 차도 없을 때 선비들이 과거 보러 오려면 걸어오면 한 달 걸리잖아요. 한 달 이상.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그 당시에 비행기도 차도 없을 때 가려면 주로 뭘 타고 가? 그 사막 지역입니다. 낙이나 노새를 타고 가겠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요구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구 요구되겠습니까? 그들은 거기까지 갔다가 특별한 향료를 사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렸고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아시지만 그들은 안식일에는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면 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버리다니.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으면 우리가 그 헌금을 드리냐 그 말이에요. 그 헌신을. 아니 하나님을 버리다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그게 우리한테 통하느냐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버렸다는 것을 오늘날 더 이상 교회 안 나오고 남매 호랭교고 가거나 불교 간 사람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 사람도 하나님 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잘 나옵니까?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합니까? 새벽기도도 안 빠지는데.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었다니까요. 아까 이사야 1장 보세요. 얼마나 예배를 철저하게 드립니까? 얼마나 모든 절기를 지킵니까? 얼마나 헌금 철저하게 드립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금식합니까? 근데 그들에게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멀리하고 떠나갔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은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겁니다.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잘 보십시오.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전 존재로 사랑하며 하나님 향하시면 온 사람을 동창하며, 아까 예레미야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그렇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난 이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제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신명기서에 말하면서 세 가지 말에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로 향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게 하나님이 처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어 할 때 원하신 거다. 그랬죠? 근데 이거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떠났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버렸다라고, 떠났다라고, 하나님 멸시했다라고. 그런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존재를 낳아야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성경 찾습니다. 전부 다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8장을 다 찾습니다. 8장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누구를 떠난다고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항상.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기 어디로 향한다? 그 길로 향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사야에도 그게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오는데요. 뭐 짐승은 알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난 하나님 백성은요, 짐승보다 못해요. 우리나라 여기 그게 있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놈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성경에 의하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성경이 표현해요. 여기도 지금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향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자, 보세요. 뭘 버렸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요.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자, 그럼 이 구절을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 자, 보십시오. 첫째는 5절에 보면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동시에 뭘 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서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버리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9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예레미야 그 몇 장이었죠? 7장이었는가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길로 행하라고 그랬죠.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뭐를 떠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대신 여기 보시면 어떻게 행하게 되냐면 각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게 되십니다. 자기 길을 따라 행하게 타락한 본성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서운 게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말씀도 안 가지고 있었구나. 성경도 안 읽었구나. 율법을 버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전혀 안 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까 앞절에 보시 말씀을 버렸다 그러면서 여기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느냐.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냐면요. 저들이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지혜롭다고 자부할 만큼 성경을 아는 자들이었다니까요. 성경을 아는 자들이었다니까요. 여기. 그리고 그 아래 읽어보시면 이제 그 심판에도 계속 나오는데 6장에 나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선지자들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도 똑같았다 그 말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럼 이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에 떠나면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우리 삶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절대로 그 말씀을 반영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한 게 아니라 우리의 악한 깨와 타락한 마음의 본성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시대고요. 그게 호세아 시대고요. 그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느 시대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호세아 시대만 하더라도 보세요. 지금 시간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호세아서 4장, 호세아서 보면 이사야가 똑같은 시대라고 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사야 1장에 그 많은 제사 예배, 그 많은 기도 금식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 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왜 버렸다고 그러냐? 호세아 4장에 보면 이 땅에는 뭐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6장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며, 하나님 아는 것을 번제보다 원한다. 그러니까 제사 하나님 언제는 드리라고 그랬고 지금 원치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들을 인도해낼 때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였다 그 말이죠. 번제와 제사는 중요하지만 그건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4장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었다고요. 그랬더니 6절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읽으면 뭐라고 그래요? 바로 너희가 율법을 잊었으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신약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분들은 글쎄 많은 분들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성경책 모셔놨다가 주일날 그동안 가만 놔뒀다 교회에 올 때 먼지 털고 나오는 거예요. 끼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이렇게 또 얹어놨다가 주일 나올 때는 또 먼지 털고 하고 가져오는 그런 사람 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율법을 버렸다 그러니까 성경 전혀 안 읽은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성경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왜? 성경을 이렇게 쉽게 출판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 같은 데 보존되고 그랬죠. 그들은 율법을 가졌으니 지혜롭다고 자부할 만큼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고 특별히 유대인들 보세요. 그들은 진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자기의 직업일 만큼 성경을 잘 연구했어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한다고 안 거한다고요? 안 거한다고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의 소유,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믿으세요? 성경에 가면 우리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요? 대답이 없으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을 받은 맡은 청직이죠?
청지기는 무슨 뜻이에요? 청지기는 그게 소유자가 아니라 맡겨진, 맡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쓰도록. 맞습니까? 우리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맡겨진 청지기고 청지기의 의미가 뭐다? 성경이 어떻게 나와 있다? 여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물질을 그렇게 쓰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말씀에 거하지 않는 거죠. 그걸로 가시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삶은 전혀 그걸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되는 그 사랑 가운데 서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은 행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요. 우리 저녁 설교 때 쭉 나왔지만 이런 걸 보겠더라고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 향하신 뭐 존재에 동참하는 신앙의 본질이죠. 그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으면 전혀 하나님 안 사랑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분 다 살펴봅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같이 가요. 그다음에 거기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했죠. 하나님 나라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통치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주인이죠. 그런데 자 보실래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안 믿겨지시더랑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잘못 물으면 빤 맞았을 겁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누구보다 투철하게 믿고 자부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왜요? 머리로는 다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삶은 그 지식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주인이게요? 자기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고 그게 전혀 안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종교적인 모양은 있는데 실제 그 속에는 뭔가 죄와 시기 질투 세상 사랑 탐심 탐욕 가득하다고. 아까 예레미야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 보다 보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서 떠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담스러워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내가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하죠.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모든 가까운 친척이라도 가장 가까운 식구 자기 남편 아내 자식 부모 가까운 식구라도 하나님과 사랑에 비하면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모든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내려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또 모든 사람의 영역에 주님을 하나님을 주인이 되게 하라. 그 말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요. 그거요? 하나님 떠나 있는 열매예요. 하나님을 버린 증거라고요. 말씀이 안 거합니다. 안 거하죠. 신앙의 본질에 따르면 절대로 말씀을 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나 자기가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기준 안에 서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말씀을 버린 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구약인 신앙인 항상 같이 갑니다.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거하지 않는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향하며 그 명령과 길을 지키는 거라고요. 순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의식은 많아요.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 다음 시간에 또 앞으로 나옵니다. 의식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안 사랑하면서 왜 의식이 많았는지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짓 신앙책의 또 다른 한축이 기복 신앙이거든요. 예, 의식은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고 떠났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보세요. 저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라고 하나 저들이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믿지만 전혀 삶은 반영하지 않은 채 삶은 뭐를 반영한다고요?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행한다니까요. 마음에 강박한 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된 때로는 장로님, 집사님 안 그런 사람 많지만 일반적으로 회의할 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다 압니다. 교회의 주인 누구죠? 하나님이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기에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자기 생각 주장 내려놓고 주 앞에 서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지 않습니다. 뭐죠? 우리 하나님이 다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내 주장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내 입장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말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만 동의하느냐? 하나님 내세우지만 내 입장에 맞을 때만 동의하고 내 주장에 맞을 때만 동의합니다. 전혀 내려지지 않습니다. 삶은 전혀 그 내 아는 지식을 반영하지 않고 그 삶은 강팍한 마음에 타락한 대로 행하게 되십니다. 그게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그게 이사야 시대고 그게 예수님 시대 종교 사회였고 그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 그대로 해당됩니다. 그 본질에서 떠난 게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추구하고 원하는 범위에 맞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선별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건 전적인 불순종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본질에서 떠나면 생명이 고갈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됩니다. 여기 잡으십시오. 아까 여기 신명기 30장에서 뭐라고요? 너희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내가 너희 앞에 뭐와 뭐를 복과 저주를 두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화를 두었다. 아니, 생명과 복을 너희가 뭐죠? 화와 저주를 두었다. 택하라. 여러분 뭐 택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택한 겁니까? 저주를 택한 겁니까? 복을 택한 겁니까? 화를 택한 겁니까? 뭘 택한 거죠? 대답 안 하시. 뭘 택한 거예요? 화를 택한 거예요. 심판이 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뭘 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복을 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생명을 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생명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아까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 명령에 순복하여 지키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반면에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십니다. 왜? 이게 하나님 버린 거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고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하고 반면에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멸시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고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 군데서. 그래서 이 본질에서 떠나면 그게 하나님 떠난 거니까 하나님 떠나십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시면 하나님의 생명에 어떠한 열매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생명이 고갈된 시대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그 구절을 읽으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요. 여기 안 찾아왔는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왜 지나가신 행인처럼 행동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룻밤 묵고 가신 분인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뭐죠, 구원할 능이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행동하십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걸 볼 수 있어요. 아까 기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예레미야 시대? 많이 했습니다. 예배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헌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실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이 고갈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전혀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분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그저 하룻밤 묵고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분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고갈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 땅에는 뭐라고요? 이내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망한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이 백성이 율법을 잊었으니, 이 말은 아까 본지에 떠나면 말씀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잊었으니 뭐라고요?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못하게 될 거라.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19장 3절 읽은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그 본질 가운데 거하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이 뭐였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만 주어집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의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그 신앙한 거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잊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뭘로 따라 행하느냐? 자기 욕심에 강박한 대로 행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거두어집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사무엘서 2장 엘리를 심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아비 집이 내 앞에 영영히 섬기를 하였으나, 영영이라면 영원이라고 말이죠.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 일구 이혼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겨.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 아까 봤잖아요. 멸시한 게 뭔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거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거기에 주어지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거두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왜 거짓 신앙체계? 그거는 열매가 없는 줄 아세요? 신앙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떠나 있는, 신앙에는 이해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실제 하나님 떠나 있으면 떠나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신앙 이해를 잘못하니까. 의식 잘하면 그게 신앙인 줄 아니까. 실제로 사람에서 하나님을 전전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유일한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실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살지 않고, 명령만 하더라도 자기에게 유익된 거 선별적으로 지키고, 자기는 결국 뭘 따라 살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삶의 수단에 불과하고, 앞으로 나옵니다. 수단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세상의 길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따는 사는, 실제로 하나님을 천리말레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 떠난지를 모르죠. 왜냐하면 신앙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고 있으니까. 의식 잘하면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기도 잘하고 금식 잘하고 성경만 읽으면, 이게 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이란 수단인데, 이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사야 시대를 했고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를 했고, 이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떠난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생명도 거기 없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헌금해도 열매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 보세요. 그 많은 헌금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멀리만 느껴지는, 어떤 능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룻밤 묵고 지나가는 행인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운행하신다는 성령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실제 하나님의 생명이 거두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본질에서 떠나면 생명이 고갈됩니다. 여기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요, 하나님의 실제를 가리키고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와 보호,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 태의 열림이라는 부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죠. 저들을 내 임재 가운데 쫓아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임재에 쫓겨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면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위해 싸움으로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하실 때, 자기들은 지금 사막에 있는데 그 풍부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안 가시려거든 거기 사막 가운데 두시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면 모든 걸 다 잃기 때문에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과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거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 받으리라고 거의 기대 안 합니다. 대부분. 아까 예레미야 시대와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 받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대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생각해내서 그대로 열심히 우리 방법 때려갑니다. 그래서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한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산더미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저녁 금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뭐죠?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전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론적으로 알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임을.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분은 태산을 움직이신 분임을. 전능하신 분임을. 그냥 그 이론적으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쓰신 바도 알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 걸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의 느껴지기에는 주님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태산 않고 하나님은 그 앞에서 너무나 나약하게만 보입니다. 보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가 거쳐있어 그랬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느꼈던 겁니다. 그게 영적인 테마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제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넌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자 얻기가 힘들었으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처럼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태가 다쳤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실 때 부흥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규모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에 대한 이해마다 바뀌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죽게 돌아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 자기 교회 되는 걸 전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도 이사 온 사람 자기 교회 되려고 가지 안 믿는 사람 전도하러 가는 것 거의 드뭅니다.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태가 철저히 막혀있기 때문에 불가능한처럼 느껴져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의 실제가 거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줄 아십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여기에 두려운 게 있습니다. 이게 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실제가 거쳐 있는 상황에서도 세상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도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표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 12장 1절. 한번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꼭 살펴보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멀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끝낼게요. 12장 1절. 1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중에 어떤 부분은 제목이 달린 걸 보면 제가 가진 영어 NIV 성경 위에는 Jeremiah's Complaint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의 불평이라.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운 신이다. 이 말이 이 말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부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러 나갈 때 혹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아래로 나갈 때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근데 왜 하나님? 이 말이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왜? 이 나오죠. 그러나 제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알라감은 무슨 용겁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 이걸 보셔야 합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여기 악한 자는요. 세상에 안 믿는 이방인 악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당연히 성경적인 표현은 악한 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들은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들은 예레미야 시대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유대인들? 쉬바에까지 가서 특별한 향료를 사다 하나님께 드리고 안식일 날은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근데 실제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천리만에 떠나 있는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 멸시하고 떠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행하기보다 선별적으로 자기 임의대로 말씀을 취하고 결국 그들의 삶은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실제 하나님을 떠난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잘 됐습니다. 그들이 형통했습니다. 세상에서 사업 잘 됐고요. 돈 잘 벌었고요. 가정에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여기 보시면 알지만 안락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묻는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은 2절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저들의 입에는 하나님이 항상 저들의 입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뭡니다. 예사야 시대와 똑같죠. 너희들의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멀다. 바리새인과 똑같죠.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이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늘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6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는데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이들이 시바에까지가 특별한 향료를 사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저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평화라, 평화라. 하나님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나중에 살펴봅니다. 그분. 평화라, 평화라. 복이라, 복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근데 그들이 복을 빈 것처럼 그들은 진짜 잘 됐어요. 세상에서. 그리고 안락했어요. 문제 없었어요. 가정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소유를 의지함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떠났다 해도 그들이 못 듣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떠났으면 우리가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잘 살 거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떠났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복을 받아서 이렇게 헌금했더니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복을 주셔서 문제 해결되고 가정이 별 문제 없고 사업 잘 되고 근데 이게 하나님 떠난 거냐 그 말이죠. 실제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세상의 죄의 억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실제는 거의 없고 임재 거의 없고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삶은 자기의 결국 강팍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선별적으로 순종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에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났다고 말해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잘 되는데 그 복을 제사장들이 빌어줬고 선지자들이 빌어줬고 잘 되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두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복이고 문제없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는데 아무리 본질에 떠나 있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집 문제없어. 작년보다 금년에 수입이 배가 늘었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떠났으면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했어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칭찬 한마디 없이 책망만 받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그들은 산업이 발달해서요, 부자였습니다. 개인이 부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돈을 많이 벌고 다 삶이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뭐라고 할 만큼 그렇게 잘 되고 평안했느냐면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만큼. 예레미야 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할 만큼 자랑할 만큼 자부심을 가진 만큼 형통하고 잘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칭찬할 만한 게 단 하나가 없습니다. 예수님 문 밖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거쳤습니다. 그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실상은 눈 멀고 벌거벗고 굶주리고 가련하고 가난한데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은 단 하나가 없다는 거죠. 말씀드리는데 오늘날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자기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래서 의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본질은 떠나있는 채, 하나님의 천리만에 떠나있는 채, 말씀도 자기 유익에 맞는 거 선별적으로 취해야 돼.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주권은 부담스럽고, 결국 삶은 교회 해석은 가정 해석은 자기 악한 마음의 타락한 본성대로 행하는, 그리고 그것이 건드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지 그것은 절대 내려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세상에 나름대로 살고 세상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보기 싫은 영적인 분별력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나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실재나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죄를 이기는 세상과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만큼도 없는데, 근데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이 닥치는 그날까지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거짓 신앙체계의 한 축인 율법주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보더라도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는가는 너무나 선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왜 모르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실재와 생명이 거쳐져 있는 겁니다. 태가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 닥치거나 때로는 교회의 어떤 그, 이렇게, 뭐죠? 어떤 문제를 보고 해결책만 구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응답도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요.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보통 때는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구한다고 말하면서 그때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참고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내 자신과 우리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의 문제점을 볼 수 있기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으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길이 예비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경배와 찬양